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입니다. 오늘 요리는 브런치 메뉴로 에그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재료 소개는 아래 자막으로 나갑니다. 제일 먼저 야채를 썰어주시는데 오이는 5cm 크기로 자른 뒤 돌려깎기하고 잘게 썰어줍니다. 심지 부분은 물이 많고 식감이 좋지 않아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사과는 잘게 다져주시고 양파는 얇게 썰어주세요. 미리 삶아둔 계란은 껍질을 벗기고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다지개나 포크로 다져줍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다지면 흰자의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모든 재료와 양념을 섞어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줍니다. 사과도 향긋하죠? 계란, 오이, 완두콩, 사과를 넣어주시고 다음에 마요네즈, 머스터드, 설탕, 소금, 후추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골고루 섞어줍니다. 네,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 식빵에 치즈와 슬라이스 햄을 올리고 그 위에 혼합한 재료를 두 스푼 정도 올린 뒤 양파, 양상추, 식빵 한 장을 덮어주면 완성이죠. 이번에는 저희 딸아이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주는 공정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작은 그릇이나 컵으로 꾹 눌러 바깥 짜투리 식빵을 제거해주면 완성되는 보름달 에그 샌드위치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그 샌드위치 맛은요, 사과를 넣어서 아삭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계란의 부드러움과 오이 양상추가 식감을 더해줘서 카페 부럽지 않는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은 에그 샌드위치 어떠세요?